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용현동입니다. 용현 재래시장 앞길에서 주택가 골목길로 바로 접어져 들어오는 곳에 아주 저렴하게 나온 근생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봉산 아래쪽 주거 밀집 지역이고요. 용현 재래시장 쪽으로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주택가로 진입하는 이면도로에 직접 접해 있는 근생주택 건물입니다. 시장 통로로 연결되는 골목도로이고요. 지적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2차선 도로에서 골목도로로 진입해 들어오는 초입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25.4평에 원평 18.6평 단층 건물입니다만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과밀 억제권역이고요. 국철 1호선 제물포역이 자동차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인 주택가 골목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예전 식당을 운영하던 건물이고요. 매매가 1억 4,500만 원입니다. 단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 시설은 복층 구조이고요. 현재 식당으로 운영하던 주방 집기류가 그대로 시설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층은 근생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2층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여 왔고요. 현재도 사용 중입니다. 매매가 1억 4,500만원, 아주 저렴한 가격에 1억 4,500만원입니다. 대지 25.4평과 건평 단층에 18.6평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 구조가 복층 구조입니다. 수봉공원 아래에 주거 밀집지역 용현 재래시장 골목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며 사업장 운영이 가능한 다목적 근생주택이고요. 초소액 투자로 활용폭이 넓은 건물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통 골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소재한 금매물 가격의 다목적 근생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